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이번 학기 금요일날 이제 서울을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월화수목 다 강의가 있어요. 이번에 강의가 14학점이 있는데 그게 6과목을 해야 돼요. 그중에서 5과목은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의 준비를 전혀 안할 수가 없어서 그 강의 준비하다 보면은 그냥 입주를 가는데 또 이것까지 강의 처음 제가 14주 이렇게 동아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7강 정도는 해봤는데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5시까지 강의하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한글을 이제 저녁에 만들고 PPT는 이제 오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 기차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딱 만들고 보내니까 서울역 도착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제가 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또 나중에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또 책으로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이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조금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제가 벌써 한두달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도 아직 성함도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한 1분씩이라도 이렇게 좀 성함이라도 알고 싶고 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좀 그런 간단한 소감 나누기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천도교 시대로 넘어가요. 천도교로 이제 넘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동학까지는 좋은데 천도교는 좀 하면서 점점점 하시거든요. 동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나는 순회월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천도교 또 원양손빈 선생은 잘 모르겠어. 또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천도교에 와서 동학이 변질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분위기는 동학과 천도교를 너무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동안 동학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조차도 특히 이제 동학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천도교를 조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분히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꼈어요. 이런 강의하면서도 근데 이제 저는 동학도 공부하고 이제 천도교 관련된 논문도 제가 한 일곱 여덟 편 썼습니다. 주로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그런 문화운동, 계급운동에 관한 글들을 이제 썼거든요. 쓰고 또 해방 공간에서 또 천도교 인들이 어떤지 노력을 했는지 그런 논문을 쓰면서 이 천도교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오늘 이제 손빈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손빈쌤을 비롯해서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한국 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이 천도교의 청년들과 그 어쨌든 지도자들이 했던 그 노력들은요, 정말로 그 수훈 선생의 다시 개벽을 그 현실에서 실천해 보려고 엄청난 피눈물 나는 그 노력과 그런 어떤 고투를 통해서 개벽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개벽 운동. 그러니까
통학 시절에는 어쨌든 이제 동아 고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숨어서 포교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그렇게 사회운동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죠. 이제 마지막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제 이렇게 그 들불이 피어올랐습니다마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적극적인 개벽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노력을 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천도교 시대에 와서는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보국안민의 그 개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학이 보국안민하자고 나온 거잖아요. 그냥 어떤 뭐 다른 종교처럼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복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종교도 아니고 정말 보국안민하고 이 사회를 그냥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벽하려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동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이어받아서 그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그걸 전개했던 그 노력이 저는 천도교의 지도자들과 특히 이제 1920년대 와서 청년들이 중심이 됐던 그런 어떤 개벽 운동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제대로 알고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송미인 선생의 이제 생애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좀 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송미인 선생의 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천도교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거의 뭐 기독교 철학이거든요.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가.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그런데, 이 동학이 어쨌든 천도교로 개편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교리적 체계화도 이제 일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1920년대 그 일제강점기에 그 개벽운동사 주로 이제 청년들에 의해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해방공간에서 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걸 한 2주 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한 2주 정도는 천도교 말고 동학을 계승한 이제 20세기 후반에 천도교와는 별도로 이 동학을 계승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실험을 했던 그런 이제 사상들을 좀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걸 한 2주 정도 다룰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하고 또이 동학이 가진 오늘날의 이 현대적 의미, 기후위기 시대에 동학이 어떤 미래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대충 이제 앞으로 남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이제 이 천도교 파트가 될 텐데요. 천도교가 동학하고 별도가 아니라는 분리되어서 이야기될 수 없고 오늘 이제 왜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렇게 개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좀 사연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은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 이렇게 바꿨다 해서 뭐 완전히 무슨 예전에 그런 보국안민 이런 걸다 버리고 그냥 개인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사회의 개벽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네 번째 그 해방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시면은 오늘날 천도교가 왜요 모양 요 꼴인지 왜 이렇게 쇠퇴했는지 왜 전쟁 이후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했는지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또 그래서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동학 이꼬르 천도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그 새로운 틀을 갖췄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어쨌든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체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그 적장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적장자인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쨌든 동학의 정신을 면면히 계승해서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편하고 또 3.1운동에 가장 주역이기도 하셨던 의암순병희 선생의 이제 생애를 중심으로 고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가 폄하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같은 맥락이어서 순병희 선생도 저는 좀 폄하되어 왔다. 지금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3.1운동 33인의 대표잖아요.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잡혀서 들어가 가지고 고문으로, 그 고문 휴증으로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그 3.1운동의 대표인데, 지금은 3.1절 날 손민 선생님 그런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유관순이에요. 다 유관순. 어쩌다가 3.1운동의 상징이 유관순이 돼버렸는가. 그 사실 뒷좀 배경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 촬영도 되고 있고 논란이 좀 있는 이야기라서. 유관순도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3.1운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손민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쉽다. 그건 이제 천도교의 지금 오늘날의 어떤 형편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겠죠. 이제 만약에 천도교가 오늘날에 뭐 그런 이 메이저 3개 종단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천도교가 일제강점기에는 제일 큰 종단이었어요. 오히려 당시 개신교, 불교보다 한 10배 정도 더큰 종단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인식하시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명희 선생은요,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무슨 완전 그 눈빛 같아요. 제가 23살 때 이제 그 어쨌든 천도교와 인연이 돼가지고 화학산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가 입도를 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우이동 봉안가, 지금 그 우이동 그 도전산 밑에 그 우이동 봉안가에서 그때 종합대학원을 그때 이제 거기서 숙식하면서 했었어요. 지금은 종합대학원 그냥 토요일만 하는 이제 그런 그 정식 대학원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때는 1년 과정으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동학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규 과정은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뭐 하여튼 비정규 과정으로 제가 거기 한몇달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순, 해월, 의암 또세 분의 스승, 이제 큰 스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의암 요 손민 스님을 가장 가깝게 먼저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봉안각의 마루에 진짜 한 요만한 큰이 손민 스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앉아 있으면요 너무 무서워. 눈빛만 봐도 그 어떤 그 분위기가 하여튼 사진인데도 굉장히 하여튼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외경심이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제가 몇달 동안 공부를 한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새록새록 나네요. 손민쌤은요, 정말 대장군의 기상이 있으세요. 한번 호령할 때는 백만 대군을 움직이는 대장군의 기상이고, 또 한번 고요할 때는 깊은 선장의 등, 그런 선사의 얼굴이고, 손배인 선생의 그 글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거는 불교의 그 선사의 글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채법경 같은 대표적인 경전이 무채법경인데, 이런 경전은 이거 아니 불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이 의암 소매샘은 그런 선사의 기질도 있으시고요. 한번 흥에 겨우면 검은고를 치며 실을 읊는 호방한 장부이기도 했습니다. 검은고를 하셨대요. 아침에 이렇게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셔가지고 수련하고 나서 검은고도 하시고, 또 의암성사 법설 오늘날에 이제 남아있는 그 법설 내용 중에는 시도 있습니다. 시도. 근데 그 시가 정말로 엄청난 시입니다. 그런 이제 시인의 그런 어떤 기질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세 가지의 이런 한 사람이 요세 측면을 다 가시기 어려운데, 요세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의암 손명의 선생님입니다. 대표적인 그 이제 뭐 경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자면요, 94년도 동학농민혁명의 북적통령으로 참가를 하셨어요. 1904년에 갓진 개화 혁신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천도교를 개편하고 3.1운동의 33인 대표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에 세 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근현대사에서 손민쌤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평가가 좀 아쉽다. 물론 뭐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또뭐 천도교 교주, 경세가, 이 경세가로 평가되는 거는 이제 그 평전 많이 쓰시는 김삼웅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독립운동 관장도 하셨던, 그분이 이제 2017년인가 이렇게 손명의 평전을 내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경세가로서 이렇게 조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사상가로, 영적 지도자로까지 평가하는 책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 이제 3.1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 2019년이 이제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제가 이 100주년을 앞두고 내가 그래도 뭘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인도 오르비드 있을 때입니다. 아, 내가 손병이 쓴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병희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어쨌든 뭐 1년 동안 해가지고 3월 1일을 기해서 그걸 이제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온 손병희의 철학입니다. 나중에 그맨 뒤에 제책그 표지가 있는데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직 좀 손명쌤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도교 제1대 교주십니까? 3대로 그냥 보통 뭐 1대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순, 해월, 의암해서 천도교의 3대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동학 3대로 해도 하기도 하고, 3대 교리어로 3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교조라 그래요. 교조.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교의 어떤 그런 이 스승이라는 뜻에서 교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바깥 사람들은 교주라 그러죠, 그냥. 뭐 교주라고 해도 이제 뭐그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주라고도 하는데, 안에서는, 천도교 안에서는 교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대로 보지는 않고요, 3대로 봅니다. 천도교의 그냥 동학하고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3대로 이렇게 봅니다. 태어나신 거는 이제 61년, 1861년 4월 8일 청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저기가 이제
청주 그 유어지인데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2018년도 그 무렵에 이제 가봤더니 물론 평일이기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텅 비어. 굉장히 큰 부지인데 예, 너무 좀 썰렁해가지고 이게 지금 손명희 쌤에 대한 일단 이 세간의 인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예예 그렇습니다. 이 북이면 그쪽입니다. 아버지는 아전이었어요. 아전 청주의 아전 이방 뭐 이방 호방 뭐 이런 이제 그걸 했던 아전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그 역시 재간녀였습니다. 그 순샘 아버지 그처럼 재간녀예. 그러니까 이 손의조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첫째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첩으로 들인 게 아니고 돌아가시고 이제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그 맞이한 거기 때문에 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당시까지도 그렇게 가부의 재가가 막 그렇게 막 허락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어릴 때부터 신분차별을 겪은 거예요. 이게 이제 순샘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울분과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욕심은 또 많은 그런 소년기를 보내요. 여러 이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제 관에 끌려가가지고 뭔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을 뭐 200냥인가 300냥 안 바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친구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병이 이제 어린 뭐 한 10살 뭐 요 무렵인데 손병이 쌤이 우리 집에 그 이제 이방이니까 돈이 좀 공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안방 금고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 돈이 좀 이렇게 몇백냥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언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언제쯤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때 와서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자기가 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친구 보고 해서 그렇게 갖고 가서 실제로 이제 살린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는. 물론 이제 손병희 선생은 나중에 엄청 얻어 터졌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축을 해가지고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가던 길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그 주막에 이제 옮겨서 이분이 깨어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여기서 잘 좀 보살펴 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그 이제 그것도 몇십 냥 되는 그 돈을 다 주막에 줘가지고 한 30냥인지 50냥인지 그걸 이제 그 회복하라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람을 살린 그런 또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돈구름이가 이제 몇백 냥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요걸 잃어버리고 이제 상심하고 있을까. 그 마음으로 이제 몇 시간을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려가지고 그걸 찾아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협심이 남다른, 그래서 이분 호가 의암인 거, 의암. 의로의자 해갖고 의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차별과 불평등에는 또 이걸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차별이라든지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하고 했던 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초정약수. 청주에 가면 지금도 유명하더라고요. 초정약수가. 근데 이제 그 물을 뜨려고 이제 줄이 이만큼 서 있는데 양반 매치 와가지고 줄도 안 서고 이제 하고 이제 거드름 피면서 앞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뭐 어련히 이제 그게 다만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있는데 손민세 못 찾는 뭐 그때 한 10대 후반 정도일 텐데 이제 그냥 왜 줄 안 서시오 막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양반이면 다요 술 왜 줄 안 서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면박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양반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삽으로 묘를 파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서자는 아니지만 또 그 집안에서는 차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서자 취급한 거죠. 그래서 너는 뭐 묘에 넌 절할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절을 하거랑 저 밑에서 하라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차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못 참는 거야. 쫓아 내려가가지고 집으로 가더니 삽을 하나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 묘를 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옆에 친척들이, 아우, 왜 그러냐고. 그때 이제 손명생 이름은 응구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응구. 야, 응구야, 왜 그러냐. 나도 엄연히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뼈 한 조각이라도 파서 내가 따로 모시겠어. 모시고 내가 거기에 내가 절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같이 그냥 하자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기국이라고 할까요? 그 그릇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야기로 전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장인에게 선봉값을 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도 아전의 아들이니까 이제 돈 뭐 조금 그래도 돈은 좀 있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선을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쪽 장인들 사람은 이제 이 재간녀 자손인지는 모르고 이제 그냥 그 이방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선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재간녀 자손이라는 걸. 그냥 이제 거의 뭐 서자랑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선이 끝날 무렵에 뭐 본인이 이제 어쨌든 고백을 했는지 어떤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뭐 하면서 이제 그냥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걸 손민생이 잡고 가는 그분 이 이 손매를 잡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어르신 성봉값은 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장인이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차별과 불평등에도 그걸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던 이게 이제 10대 뭐 후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조금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울분이라고 할까요? 자기 뜻을 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약간 울분의 시절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좀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뒷골목에서 조금 한 주먹 하면서 좀 그렇게 청주 그쪽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한량으로 이렇게 뭐 술도 그냥 엄청나게 드시고 막 이제 이런 시절을 잠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82년에 이제 22살 때 그때 이제 이 손천민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4살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 조카는 이제 뭐 적자죠. 네. 근데 이제 저 조카가 평소에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 삼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먼저 입도를 해요. 이 손천민이 먼저 입도를 하고 제일 먼저 우리 삼촌한테 이 도를 좀 꺼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소민 선생님 만나가지고 삼촌 이렇게 좋은 도가 있는데
이 동학을 하면 삼재팔란도 면하고 아, 정말로 이게 같이 합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매 선생님 글 듣고 삼재팔란을 면한다고 나는 이 세상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 그런 거 안 한대요.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이제 말하는 다분히 이제 기복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손천민이 이 동학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을 안 겪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손천민이 아 우리 삼촌한테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청주 접주였던 서택순을 찾아갑니다. 서택순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청주 접주 서택순 엿짜는 며느리 엿짜는 며느리의 주인공입니다. 그 서택순이 당시에도 청주 접주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 인품은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 며느리한테는 뭐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손천민이 서택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택순이 알겠다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손매생 만나서 우리 도는 삼재팔란을 면하게 하는 그런 도가 아니고 보구감민하는 도다.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처럼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도고 그리고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보구감민의 그런 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그런 도냐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런 가르침을 진작부터 나는 구하고 왔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학이 또 하는 게 22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손천민이나 이 서택순 같은 분들은 바로 이제 해외 선생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내가 나를 닦아서 도를 통하는 거지. 그 뭐 선생님 만난다고 선생님 많이 만난다고 되는 거냐? 선생님에 달린 게 아니지 않냐? 나에게 달린 거 아니냐? 도를 통과 못하고 통하고는 그러면서 안 만나 난 뭐 지금 안 만나겠다고. 이것도 이제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에.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는 참 그럴듯하긴 한데 이 손매생의 어떤 그릇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스승이 중요해요. 사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수은 선생님도 동경대전에서 도를 통하고 못 통하는 데는 두 가지에 달렸다. 하나는 정성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달렸다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으세요.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스승을 말하는 거죠. 원래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 제자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싹을 스스로 이렇게 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 이게 이제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밝은 눈을 가진 스승이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싹을 틔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라야 그 제자를 그렇게 이제 개발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렇긴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해월 선생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월이 딱 손명이를 보고는 이놈 보통 놈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많이 그동안 만났지만 이 도를 알고 도를 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자네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통하기를 바라네. 뭐 이런 이제 덕담을 하셨어요. 해월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덕담에 바로 이제 그 일종의 그거에 대한 화답의 시를 바로 읊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도 내 가슴에 들었으니
하늘과 땅이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큰 것이요. 사나이의 말과 행동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니 천지주와도 나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시를 이렇게 이제 읊어서 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해월 선생님의 그 뜻에 이제 화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하여튼 그 젊은 어떤 혈기가 넘치는 이제 그런 시죠. 그러고 나서 해월 선생님이 바로 이 손병희를 데리고 익산 사자암으로 가세요. 이때가 이제 1884년인데 첫 번째 전라도 순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라도 쪽으로 처음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 이제 어떤 포덕을 일구는 그게 이제 이 손병희를 데리고 가서 49일 수행을 합니다. 저게 이제 익산 사자암 그 사진인데요. 저기서 이제 49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공주 가섭사에 가서 또 49일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때는 뭐 마땅한 수도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절을 많이 빌려서 합니다. 근데 절을 빌려서 해도 뭐 이렇게 이 밥까지 다 제공하는 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절은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솥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양식하고 쌀을 다 지고 올라가서 이제 솥을 걸어야 됐던 모양이에요. 이 가섭사는. 솥을 새로 걸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 그런 다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솥을 이제 거는 그걸 이제 손병희 보고 시켰는데 이 옆에 균형이 안 맞다고 다시 쌓으라고 다시 만들라고 또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도 뭐가 약간 비뚤어졌다고 다시 하라고 그렇게 다시 하라고 아홉 번이나 해월 선생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이 아무런 내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걸 선생님 오늘따라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 대꾸 한 번 안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근기를 보신 거죠 해월이. 그러고는 이제 해월 선생이 손병희에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3만 독을 매일 해라. 이걸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사실 뭐 손병희한테만 했겠어요. 요 이야기를 뭐 대부분 만나는 제자들한테 하루에 3만 독을 3년 동안만 해봐. 그러면 정말 도안이 밝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오로지 손병희가 이걸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낮에도 이제 이렇게 너무 햇빛이 비치면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발을 치고 앉아가지고 산만독을 하는 거야. 산만독을 하려면 한 15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1초에 한 번 한다 그래도 한 시간에 3,000번 밖에 못 하잖아요. 3,600번. 근데 1초에 한 번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21자란 말이에요. 지기운전이 되면 신주가 되면 설명만 되지. 이렇게 해도 1초는 더 가죠. 한 2초 지금. 요 정도 속도면 한 2초 정도 돼요. 21자를 안 하고 13자만 갖고 본주문 13자만 갖고 해도 앞에 지기금지 원리대강 빼고 시천주화정설망마사지 이 정도 하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만독이라고 하는 거.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해야 되는. 근데 이 기간 동안 손명희 선생이 매일 집신 두 컬레를 이제 삶으면서 그게 이제 장날마다 그게 뭐 11장이라면 한 20켤레 정도를 갖고 가서 장날에 팔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하면서 3년을 이걸 했다라는 거야.
지독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에 그런 한량으로서 뭐 술 먹고 하는 거 완전히 끊고 또 그런 패거리들 만났던 그 옛날 만났던 사람들 일체 끊고 오로지 이제 그 수도를 했던.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산만도 이 수행을 통해서 송병희는 의협심이 강한 열혈 청년에서 이제 종교적 신성의 그런 강인하고 의연한 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떤 결정적인 이런 거듭남 이게 이제 동학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수행을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고 이제 손명이한테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저도 이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정말로 뭐 특히나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서 어떻게 주문만 읽고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아, 두 분이 있는데요. 두 분. 한 분은 이제 제가 그 스승님으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월산 김승복 선생님. 이분이 3년 동안 계룡산에서 이제 천일 기도를 하시고 눈이 밝아지셨어요. 그 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명동산 수도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개척하신 분인데, 이소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자기가 이제 지독하게 3년 동안 앉아서 산만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차쯤 되니까 여기가 뿌연 뭔가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걷히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알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뭐 자기의 감정이 정화되는 건 물론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것이 알게 되고 쉽게 말해서 도안이 밝아지는 이제 저쪽에서는 서드 아이가 열린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런 이제 도안이 밝아지는 이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수도원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직접 들은 거는 그 두 분한테 들었고 뭐 이 손명쌤의 사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이렇게 3년 정도 매일 10시간 정도만 한다면은 도안이 안 밝아질 수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고 이제 이 92년도부터 삼내 이제 교조 신원 운동 이제 시작되죠. 예. 그때 이 삼내 교조 신원 운동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이어서 이제 92년 그 겨울에 93년 그 1월 달에 이제 광화문 복합상소라고 해서 공주에서 한번 하고 삼내에서 공주에서는 이제 충청감사한테 이제 이렇게 일종의 그런 이제 이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내에서는 전라감사한테 이렇게 그동안 이제 너무 동학을 탄압을 하니까 동학 도인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곤장을 치는 거예요. 쳐서 이제 100냥 200냥 갖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계속 그냥 감옥에 가둔다든가 이제 뭐 그런 이제 고초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게 이제 동학 도인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지방 수령들이 이 동학 도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 동학 공인이 안 되놓으니까 그걸 빌미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삼고 있는 그걸 이제 탄을 하는 겁니다. 탄을 하는데 이제 공주에서 1차로 하고 삼내에서 2차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손명희 선생이 이제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고 광화문 복합상소는 그렇게 경상감 그 두 지방 그런 이제 수령 그 지방 정부에다가 했지만은
충청감사나 전라감사가 사실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화공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래서 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직접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한 게 이 강화문 복합상소거든요. 근데 저것도 크게 이제 소득 없이 사실은 이제 끝나죠. 어쨌든 이제 이런 교조신원운동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손병희가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바로 전봉준이에요. 삼례 교조신원운동 때 그 전라감사에게 의송단자라고 해서 이제 이 일종의 그 문서죠. 그 문서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자임한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훈 집회에서 이 전봉준은 울량도감이라고 해서 김덕명포의 그 굴 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쌀이 필요하잖아요. 이 쌀을 운반하는 예, 그 식량을 운반하는 이제 책임자 울량도감이라고 합니다. 그걸 맡아서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요 그 무렵에 전봉준도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훈 집회에서 손민 선생은 충의 대접주로 참가합니다. 대접주는 이제 한 여러 이제 접주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그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포로, 그러니까 한 포 안에 접이 이제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의 책임자를 대접주라고 그렇게 하고 그 대접주 산하에 여러 접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덕명 포가 있고 김덕명 포 산하에 그 전봉준 고부 접주죠. 고부 접주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손병희는 이때 이미 대접주예요. 대접주도 충의 대접주로 이제 참가를 했던 거고 그 다음 해에 어쨌든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1차 봉기 때는 이렇게 적극 가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이미 4월 달부터 여기 청산 일대에서도 이제 흔히 우리가 편의상 저쪽 전라도 쪽에 동학도를 남접이라고 하고 여기 충청도 쪽에 이제 이 동학도인들을 북접이라고 이제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구분됐던 건 아니고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그 전에 이게 그렇게 나눠져서 불렸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불려요. 그러는데 그 북접 지역에서도 4월 달부터 이게 이런 이 혁명에 대한 가담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지금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봉기는 남접만 가담하고 9월 달 가서야 그 북접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통설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이미 4월 달, 5월 달부터 그런 충청도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서도 그런 이제 가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남북적 대립설은 이제 재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지난번 그 박민수 교수님도 대표적으로 그런 남북적 대립설을 이제 좀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북접을 전체 통괄하는 그 권한을 손병희한테 줍니다. 해월 선생이 당신이 직접 이렇게 군사를 이끌 수는 없으니까 손병희한테 전체 책임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때 손병희 선생 37살 때 순 선생이 그 득도를 한 그 나이도 37살입니다. 37살. 지금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균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37살은 이제 청년인데 옛날에는 37살이 장년이죠. 요즘으로 치면 한 50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북접 통령을 이제 맡겨가지고 2차 봉기에 북접군 10만 명을 이끌고 논산에서 이제 전봉준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전봉준하고 의형제를 맺어요. 저때 전봉준은 41살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형님하고
현병이가 이제 아우하기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의형제를 맺고 이제 우금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 잘 아시다시피 통한의 패배를 하죠. 너무나 뭐 스무 번도 넘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 3만 명 정도의 그 희생을 치르고 이제 통한의 패배를 합니다. 도저히 뭐 죽창 하나 들고 겨우 화성총 30m 나가는 화성총 들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쪽은 연발, 거기다가 200발 연발 기관총과 그냥 소총도 뭐 5발, 6발 이렇게 연발 나가는 그런 무기 앞이니까 이게 30m밖에 안 나가는, 그것도 일일이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단발로 나가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거리에서,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통안에 패배를 하고 순창까지 이제 쫓깁니다. 결국 종봉준은 이 순창에서 잡히죠. 네, 잡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손배인 선생은 다시 이제 그걸, 네, 우회해가지고 충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 또 한 번에, 이 격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냥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월 선생을 모시고, 몇몇 사람들이 해월을 모시고, 이제, 강원도 피신길로. 다행히, 어쨌든 다른 그, 이 뭐, 김덕명,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이런 당시 대접주들이 거의 다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나마 어쨌든 해월 선생하고 손민 선생은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피신길에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예, 저 때의 그 하여튼 뭐 해월 선생의 그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예, 그, 예, 통한의, 예, 그런 어떤 슬픔을, 예, 살아남은 자의 그 슬픔이라고, 예, 그걸 이제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홍천, 여주, 뭐 원주 등에서 이제 피신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주 송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예, 잡혀서 이제 해외에서 돌아가시죠. 근데 그 전에 그게 이제 98년인데 그 전에 이제, 예, 96년에 이제 아무래도 뭐 그때 뭐 이미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안 잡혀도 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세 사람 손병희, 손천민, 김영국에게 도호를 내립니다. 도호를 내리면서 너희 세 사람이 앞으로 도의 책임을 맡아서 해라. 셋이 힘을 합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에게 이제 공동 책임을 맡깁니다. 이분이 손천민이고 저분이 이제 김영국이에요. 김영국. 나중에 이제 김영국은 좀 이따가 그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천도교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 이용구에게 이제 매수돼가지고 1907년 무렵에 시천교로 가요. 시천교의 이제 대대사로 이렇게 그 모셔가죠. 그쪽에서 이제 제일 대표 시천교의 대표로 이렇게 이제 모셔가고 나중에 1920년 무렵에 이제 안에 또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제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상제교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상제교는 이제 그 계룡산 그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천진교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천진교는 지금도 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직도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셨고 이 손천민은 1900년에 청주에서 이제 관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 사형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세 사람한테 도를 내리면서 공동 이제 책임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시고, 그래도 세 사람에게 다, 그래도 이제 주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병희에게, 사실은 나이로는 손병희 제일 어려요. 둘 다 4살이 더 많습니다. 57년생이고, 손병희 선생님은 61년생입니다. 나이로 보면 손병희 선생님 제일 어리지만, 기우기, 이분의 어떤 그릇의 크기가, 또 근기가 가장 이렇게 도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병희에게 이제 도통을 선수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손천민은 어차피 자기 삼촌이고 삼촌이니까 큰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영국은 자기가 입도도 훨씬 먼저 했고 나이도 많고 한창 선배인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불만을 좀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동학의 교세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뭔가 이렇게 이 동학 재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심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제 결단이 내립니다. 1900년에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판을 내자. 그래갖고 이제 김영국 집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종통 설법식이라고 하는 걸 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손병희 선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붓을 지어줘가지고 하늘의 뜻을 살펴보자. 그 아이에게 하늘이 어떤 계시를 내리는지, 어떤 글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름 두 개를 써놓고, 뭐, 누구에게 뭐, 동그라미 치는지, 뭐, 이런 이제, 뭐, 정확한 방식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를 점 찍는지, 이제, 아이는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어느 걸 점 짓는지 하늘의 뜻을 살펴보자. 만약에 그 아이가 결정한 그걸 하느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나는 그 결정에 100% 따르겠다고 손병희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국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렇게 또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수긍하겠다. 내가 이제 그 당신의 그 종통을 이제 100% 인정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날 이제 자기가 승복을 합니다. 승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00년에 가서 이제 그 약간의 그런 이 정확한 도통 계승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도력을 확실하게 이제 갖추고 손병희의 그 단일 체제로 이제 모든 도인들이 이제 손병희를 동학의 3대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게 이제 1900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세진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그렇게 긴 경전은 아닙니다만은 동학의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정의한 이런 이제 경전을 쓰시기도 하고 또 수수명실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글을 지어서 공부를 독려하기도 하시고 또 입도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정해서 이제 그런 어떤 체계를 정비하는 저런 걸 보면은 손병희 선생도 사상가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학문에 아주 깊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당은 이제 다녀신 분이고 그래서 뭐 글도 아주 뭐 이렇게 뭐 학문에 뛰어나서 그런 이 유리한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글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7월달에 종통설법식을 통해서 이제 단일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었다가
3시 1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